제가 얼마나 자고 있었던 거죠? 크로모드는 어디 갔나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 더 누워 계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실리아 씨를 곁에서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매번 이실리아 씨 앞에서 이렇게 변변찮은 모습만 보여드리게 되는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슈발만 씨. 제 기억 속 슈발만 씨는 언제나 절 곁에서 지켜주는 저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인 거려. 이실리아 씨. 슈발만 씨와 처음 만나던 날, 전 모든 기억을 잃고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어떤 이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쫓기고 또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슈발마 씨는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저에게 유일한 안식이 되어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줄 그런 추억을 남겨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항상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실리아 씨 덕분에 제 삶 속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실리아 씨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 한평생 이실리아 씨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슈발만 씨. 전 이실리아 씨를. 아, 이거 참 유감스럽게 되었고, 눈치 없이 이런 타이밍에 끼어들다니. 이래서야 꼭 내가 악당이 된 기분이잖아. 아니, 당신은? 그러고 보니 우리 안면이 있었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우볼루스를 포기하고 물러선다면 너희 둘 로맨스를 이어갈 수 있게 살려주지. 순순히 마차에서 물러서라. 당신들, 이곳을 침범해 온 게 결국 이 우볼루스 때문이었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그렇다고 해두지. 고아하니 물러설 마음이 없나 보네. 피차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 자, 덤벼라! 이때다! 어서 달려가 저 오볼루스 마차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될 것 같으냐? 희한해. 꽤 성가신 녀석이로군. 완벽한 매직 실드였다. 인간들 중에 이 정도의 마법을 구사해내는 자가 있었다니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냐? 내가 이 산에 펼쳐놓은 마법진들을 모조리 해체해놓은 것도 니놈 씨였겠군. 그렇지.
뭘 좋구나, 테자스. 너의 고상한 그 마법이 가능하다고 놀리던 인간에 의해 해체되다니 말이야. 테자스라고? 설마 그럴 수가. 왜 그래, 크로모드? 아는 자인가? 마법을 배운 자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지. 테자스는 우리 인간에게 마법을 전수해준 신의 이름이다. 이 산에 마법진을 펼칠 정도의 실력이라면 허풍 나는 것 같군. 뭐라고? 이럴 수가. 카르타로스 달개진이 펼쳐진 이후에 스스로를 봉인한 채로 지상을 떠돌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설마 여기에서 적으로 마주치게 되다니. 대전당의 전투는 어떻게 되어가지? 아직 진행 중인 건가? 술법사의 대전당은 무사해요. 전투를 마친 아일로트 씨가 술법사 부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계세요. 조금만 더 지켜내면 곧 도착하실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버틴다나. 글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알폭스! 홀! 호블루스 마차를 끌고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라. 크로모도,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테자스가 합류한 이상 이 전투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 어차피 후퇴하게 될 것 같으면 호블루스 마차를 미리 피신시켜 놓는 편이 좋겠지. 아일루트가 도착하기 전까지 버텨낼 수 없을지도 모르니 그 상황에 대비하자는 거군.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이실리아 씨? 네, 슈발마 씨. 알퐁스에게 이동할 곳을 알려주세요. 오블루스 마차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야 해, 알퐁스. 칭얼대지 말고 어서 떠나라. 어디? 감히 우리를 피해 달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니놈 상대는 이쪽이다! 아직도 니놈들에게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못하는가, 테자스! 니놈들을 당장 쓸어버리지 않고! 재밌는 전투를 기대하겠다, 인간 마법사! 실력을 보여라! 대단한 힘이로만 테자스. 크로모드 씨, 괜찮아요? 당연하지. 난 대마법사니까. 허세가 지나치고 이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지. 지금이로 놈들의 방어진이 무너졌다. 어서 오버로스 마차를 추격하라! 이런! 저기도 길을 내주다니! 크로모드 씨,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아직은! 아직은 쓸만한 마법이 더 남아있다.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너희 둘, 어서 저들을 쫓아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크로모드! 너 혼자서 저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나? 이대로라면 알퐁스 녀석 얼마 못 가 저들에게 붙잡히고 말 거야. 여지껏 혼자선 무리예요. 이제 곧 술법사 부대가 구원을 온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까진 버텨낼 수 있어. 하지만 크로모드 씨, 시간이 없다. 이대로라면 알퐁스 녀석 얼마 못 가 저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아. 주인을 잘못 만나서 여지껏 온갖 구박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저 녀석들에게 당하게 되면 그 녀석이 너무 불쌍하잖아. 너 정말 퀸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전까진 절대 쓰러지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그러니 어서 가서 알퐁스를 구해줘. 친구로서의 부탁이다. 크로모도 꼭 살아남아라. 크로모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퀸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전엔 쓰러지지 않을 거란 그 약속 꼭 지켜줘. 너 어디 니놈들 뜻대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뭘들 하느냐? 어서 저놈들을 쫓아라! 멈춰라! 그 몸으로 우리 둘을 상대할 생각인 건가? 이해할 수가 없군. 승산이 없다는 건 자신이 누구보다 제일 잘할 텐데 그 오볼루스들이 네 목숨을 버리면서 지켜내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냐? 바보 같은 질문이군. 오볼루스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재미있군. 자 그럼 어디 너에게 남아있는 마법이 뭔지 확인해볼까? 내가 인간들에게 전수해준 마법은 이제 모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겠지. 당신에게서 배운 마법을 사용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 그걸 그렇게 잘 아는 놈이 나와 맞서겠다 허세를 부렸던 건가? 당신에게서 배운 마법이 아닌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법으로 상대해주겠다.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주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법. 당신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마법이다. 설마 니놈이 쓰려는 마법이라는 게. 내가 없으면 녀석 혼자서 정령의 숲을 지켜내야 할 텐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약속을 지킬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 정도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퀸 씨,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안녕, 퀸 씨. 저길 보십시오. 저 마차 분명 아리엘님이 말씀하셨던 오볼루스 수송 마차가 틀림없습니다. 헐! 정말 그렇군요. 흰색 털을 가진 흰 동물이 마차를 끌고 이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요. 네 이름이 알퐁스겠구나. 그렇지? 알퐁스? 헐!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발견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서 이 마차를 대전당까지 끌고 갑시다. 알퐁스, 이제부터 우리가 너와 이 마차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는 거다. 알았지? 적들이에요. 다행히 아직 알퐁스를 따라잡지 못한 것 같군요. 어서 저들을 처치하고
알폰스를 구하도록 하죠. 네, 18만 씨. 알퐁스 여사, 그 짧은 시간에 멀리도 갔군.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이 근처에 있어요. 네? 오벌루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제 곧 알퐁스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다. 자, 그럼 어서 이동을. 아니, 이 소리 분명 알퐁스예요. 이쪽이에요, 슈발마씨. 알폭스! 아니, 저들은 필러드 협곡에서 마주쳤던. 어서 오너라, 자네요. 아카샤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슈발마씨. 저 사람들은 누구죠? 이제 곧 그분이 여기 오시면 잃어버렸던 너의 과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 너를 괴롭히던 혼란과 방황은 끝나게 된다. 어서 이쪽으로 오거라. 나는... 피해 계세요, 이실리아 씨. 이자들은 제가 상대하겠습니다.